외국 멤버들이 처음에 JYP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었는데 네. 그때 친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몇 명 다가오셔가지고 네. 혹시 JYP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모른다고. 모른다. 저 몰랐어요, 저는.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계시는 아티스트분들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전에 드림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너희 당장 앉아!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네? 이러고 있다가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음이 간 거네요. 네, 맞아요. 모모 씨는? 네,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유튜브에 취미 영상 이런 걸 많이 올렸었어요. 네. 근데 우연히 JYP 회사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. 저는 댄스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. 한국에 오기 전에. 그래서 그 저한테 JYP 아냐고 물어봐 주셨어요.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오게 되었어요. 그러면 궁금한 게 사나 씨도 모모 씨도 민아 씨도 찌이 씨도 다 아니 왜 일본 가수 아니고 한국에서 고생할 거란 생각 안 무서웠어요 좀? 그때 당시 진짜 K-POP도 너무 인기가 많고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귀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다양한 장르로 많이 하시니까 그때 한국 여자 걸그룹이 누가 일본에서? 그 트웬티원 선배님도 계셨고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이랑 카라 선배님 카라 그 세대구나 네네 아니 요즘 예. 요즘 이제 후배님들 만나면 다 저희를 보고 자란 세대다. 아이돌계 패티김이다 이러면서 다들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한국인 멤버들은 이 외국 애들이 왔어요 지금. 근데 예쁘고 끼도 많고 이게 반갑고 좋았나요? 아니면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랑 팀을 한대 막 깜짝 놀라고 좀 부담스러웠나요?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문 열고 처음 본 연습생이 외국 연습생이었고 워낙 JYP 안에 연습생들이 네, 저보다 먼저 들어온 외국 연습생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외국 연습생들이랑 같이 데뷔하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도 좀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고 그럼 외국인이면 한국 사람보다 더 다른 클래스도 많이 들어야겠어요? 아무래도 한국어라던가 저랑 모모는 한 3년 정도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한국에 올 땐 한마디도 못한 상태? 못했어요. 네, 못했어요. 밥 먹었어도 못 알아들었고 안녕하세요만 알았어요. 계속 안녕하세요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가실 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통일하고 근데 한국 멤버들도 어차피 중국어 레슨, 일본어 레슨 이런 거 하지 그러네, 않나요? 그러네, 거꾸로. 아니, 중학생 때는 중국어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, 회사에서. 우와, 그걸 못 따면 데뷔를 못 하게 했었어. 그러니까 뭐야, 멋있다. 자격증까지. 트와이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이라는 것입니다. 노래를 잘하는 멤버, 춤을 잘 추는 멤버, 이러한 다양성을 심지어 국적으로까지 확대시킨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는 한국인 멤버가 배워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. 중화권 그리고 일본 시장 그리고 심지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동시에 하나의 그룹으로서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룹으로서 트와이스가 아주 전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. 트와이스는 일본 앨범 내기도 전에 현지 여중고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여중고생의 80%가 트와이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. 저희가 TT라는 곡을 냈는데 이게 이 포즈 자체가 되게 귀엽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뭐 연예인분들이나 뭐 학생 친구들이 이제 따라해주면서 이제 뭐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크게 됐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 이 순간은 진짜 이거는 좀 기록됐었으면 하는 너무 행복한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?
저는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 동투어를 했었는데 이제 오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사카, 도쿄, 나고야 해가지고 다섯 번 공연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오프닝에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천막이 내리는 순간에 공연자도 너무 큰데 그 저희 응원본도 들고 계시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꿈꾸는 것 같아요. 네. 그 등장하자마자 뭔가 눈물 날 것 같고 목은 뭔가 잠길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를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. 아, 저 또 생각난다. 와. 와, 떼창이. 와, 떼창이. 저 때는 What is Love 일본어 버전으로 불렀었어요. 근데 일본어 버전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거의 우정의 무대. 사단 정렬이.